말씀은 우리 교회 시리즈 그리스도의 교회 이단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이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남부에 가면 특히 침례교회 아니면 Church of Christ, Church of Christ라고 앞으로라고 많이 캠벨라인 워로도 물개라고 그러는데 물개 왜 베프티즘 맞아야지 구원받다 이런 아이디어인데 그래서 이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가 이단이라고 했더니 자기네들을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랑 틀리다 자기네들은 침례받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믿는 걸 봤을 때 똑같아. 그래서 그 사람들 웹사이트에 이 웹사이트는 그리스도 교회 연구소라는 한국 웹사이트 거기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고 하겠어요. 우선 그 사람들 주장이니까 우리가 새겨 들어야 돼요. 근데 하여간 성경적으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는가 그것을 물어보니까 자기네들 그 웹사이트 어디서 봤는데 2만 몇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네, 한국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침례교가 더 많죠, 더 많지만 그 사람들이 맞다면 이 미국에 엄청난 그 교회들이 있는 건데 모르겠어요. 그 웹사이트 맞는지 다 지네들이 많다 그러니까 우선 하여간 여러분이 남부에 가보면 그 교회가 많아요. 그거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침례교 아니면 그리스도의 교회 굉장히 많다. 장로교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많다. 자,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누구인가? 우선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보겠어요.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는 구세군 사관 출신의 성낙소 목사가 1927년 1월 1일 충남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에 기독지 교회를 세우면서 자생적으로 발생되었고 1930년에는 일본에서 사역하던 미국인 선교사 커닝함이 그곳 한국 유학생을 통해서 성낙소의 기독지 교회에 관한 소식을 접하고 성낙소를 1년 반 동안 일본에 초청함으로써 처음으로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소속 선교사들인 커닝함과 체이스를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는 미국 선교사를 이때 일본에 가서 만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1927년에 세웠을 때는 그냥 자발적으로 자기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 가서 이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다. 지금 여기에 써 있는 대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체이슨 1936년 한국 최초의 선교사 제이 미첼 셸리의 추천으로 두 번째 선교사로 입국하여 크게 활동하였으나 1935년에 입국했던 최초의 선교사 제이 미첼 셸리는 이 땅에 적응하지 못하고 딸의 건강 문제로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귀국하였다. 다른 한편 감리교회 목사들이었던 동석기와 강명석은 이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들 라스트 이름은 참 희한한 동씨 그 다음에 석씨 성씨, 그 다음에 강씨, 드문 이름들이에요. 동석기와 강명석은 미국에 유학하여 공부하던 중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접하게 되었고 1930년과 1936년에 각각 귀국하여 기독지 교회 운동에 합류함으로써 발전의 물결을 타게 되었다. 이게 이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이 모습이에요. 지금 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고 뭘 가르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들 웹사이트에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아는 수밖에 없는데 우선 이 사람들이 쓴 그 교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랑 똑같아요. 교리가 이단 교리라고. 자,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엇을 주장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쪽은 이거 뭐 간단하게 하면 끝날 수 있는데 몇 시간 한 시간도 안 걸리는데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은 이 마귀의 신비적인 채용을 하는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사탄은 그냥 그런 심리적인 체험 아니고서도 성경 가지고도 이런 이단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런 싱그러운 체험, 마귀의 미혹의 영 그런 거 없이도 미혹된다는 거예요. 성경만 가지고 성경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이단들이 나온대요. 지금 그게 여러분들이 아르셔야 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우리 킹제임 성경 믿는다 뭐한다 뭐한다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킹제임 성경은 성경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그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여호와 증인 가르칠 수 있고 몰몬교 가르칠 수 있고, 몰몬교 애들도 킹제임 성경 보내주잖아요. 그게 좋은 거 아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없으면 속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교에도 절대로 무슨 체험이나 이런 걸 한 게 아니에요. 바른 교리를 가르친다,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바른 교리를 가르친다 그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성경적인 교리냐, 그걸 접근해야 돼. 첫 번째,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엇을 주창하는가?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회의 일치와 성서의 권위 회복과 회중주의를 표방한다. 아주 좋다. 우리 침례교도들이 믿는 거랑 거의 비슷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는 거예요. 자, 봐요. 근데 교회의 일치가 제일 먼저 들어가요. 에? 벌써 여기서 여러분이 클릭해야 돼요. 교회의 일치가 제일 먼저. 교회의 일치면 모든 걸 교회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거든. 아, 거기서 여러분 캐치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교회의 일치야. 그래서 시작된 게 그리스도의 교회거든. 성서 권위 회복, 이거는 성경에 대한 권위 회복 이런 문제가 없어요. 회중주의 이런 문제가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교회는 또 하나의 다른 교파인가 혹은 어떤 운동인가, 그러니까 교단인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파가 아니라 하나의 운동이기를 바란다. 그건 자기네 위시죠. 교파라고 교단.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은 교파라고 그러지 않고 이게 하나의 회복 운동이라 이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 썩어가는 교회를 회복시킨 진짜 교회나 요거를 주장하기 쉽.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 아니면 다 가짜 교회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운동이기를 바란다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는 본질에서 일치를, 비본질에서 자유를,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아주 모토는 좋죠. 그러니까 다 속는 거야. 여러분들 제가 그냥 이거 쭉 읽고 얘기 안 해주면 여러분들 다 좋다 이랬죠. 그 안에 있는 힐을 여러분이 잡아내야 돼.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기를 원하며, 예배서 4장 1절 6절 성경보다 구체적으로 신약성경 즉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벌써 여러분이 냄새가 나야 돼. 네? 비슷그름하지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중에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 38절이야. 그 베드로가 설교했던 침례받아 성령을 받다 이걸로 돌아가는 거거든. 그냥 읽을 때는 그냥 괜찮네 이렇게 나가지. 그러나 이 사람들 안에 뼈가 있다. 지네들이 주장하는 뼈. 그게 이제 구원을 막는 거라.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로의 환원을 외치고 있다. 이 외침을 환원 운동이라 부른다. 그 다음에 환원 운동이란 무엇인가? 아직 그럴듯해요. 이거 읽으면. 환원 운동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순수성, 단순성, 본래 성애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다. 환원 운동은 개혁이나 혁명 또는 혁신과는 성격이 다른 원상 복구 운동이다. 말은 그럴듯해진다. 이 운동은 첫째가 하나 되자는 운동이요. 둘째가 성경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요. 셋째가 회중이 주제가 되는 민주교회를 하자는 운동이 똑같아요. 첫째가 하나가 되는. 그게 에큐뮤니칸 그런 아이디어인데 얘네들은
에큐메니컬도 아니지. 자기 주장을 따라 와야지만 하나가 된다 이거거든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성경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단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성경을 엄청 파고들어가지고 이단이 됩니다. 키를 놓치면 하나님의 경륜을 몰라서 그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 모르고 성경을 파면 팔수록 이단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행위구원이거든. 그래서 행위구원으로 간대. 현재 이 운동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여기 나왔네. 이 운동은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서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만 3개파의 2만 3천여 교회와 2만 3천여 교회, 미국과 캐나다만. 그 장로교보다 많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도 장로교, 장로교로 산다. 우리 한국에나 장로교가 많지 세상에 장로교들이 몇 개 돼요? 370만 여성도들이 이 운동에 소속되어 있다. 이 운동은 1920년대에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발생되어 기독의 교회가 불렀고 1930년 중반부터 입국하기 시작한 미국 선교사들이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소개함으로써 피차 공통점이 있음을 알고 협력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한국에는 360여 교회가 이 운동에 소속되어 있고 현재는 두 개의 신학교를 거쳐간 타 교단의 많은 목회자들이 이 운동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360여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신학교가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목회자들이 지나갔다 했죠. 이 운동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교회의 일치와 성경회로 돌아가려는 운동은 역사 속에서 자주 있어 왔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마틴 루터, 찌빙글리, 존 칼뱅, 마틴 부쇼 같은 이들에 의해서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운동이다. 종교개혁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톨릭에 들어가지 않은 서민들로 믿는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있었던 것, 그것을 이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러나 이 운동은 교회를 쪼개는 것이었기에 그 이후로도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개신교회들이 끝없이 분열을 거듭하였다. 이 분열의 아픔에서 시작된 것이 환원 운동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장로교가 나오고 루터교가 나오고 다 이랬는데 그 장로교 안에서 특히 이 사람 장로교 출신들인데 시작이 장로교들이 막 쪼개지니까 그걸 하나로 일치하자 이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결국에 그래서 결국에는 캐토릭에서 나온 거죠. 그 우리 창년대로 믿는 그 계열에서 나온 게 아니라 가톨릭에서 장로교가 나오고 장로교에서 이 사람들이 나. 이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침례를 주장하다 보니까 침례교랑 나중에 합해요. 그래서 또 분열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교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사실 오리지널은 장로교 출신들. 개혁가들은 분열의 아픔을 겪을 때마다 초대교회의 순수성, 단순성, 본래성회로 돌아가 일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자각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자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자각이 하나의 운동을 일어난 것은 200여 년 전 미국에서였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이제 시작된 캠벨이라는 부자가 시작을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미국에서 일어난 환원운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안의 분열이 심각해지면서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자각이 18세기 말여 미국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이 작은 움직임을 본 궤도에 오르게 한 시발점으로 켄터키주 브루본 카운티 케인리즈를 중심으로 일어난 발톤스톤의 운동가 발톤스톤 마틴 스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캠벨하고 같이 캠벨은 유럽에서 들어와요. 아일랜드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시작해요. 그 스톤의 운동가 펜실베니아주 워싱턴 군을 중심으로 일어난 토마스 캠벨 이게 아버지 토마스 캠벨
토마스 캠벨의 운동에 특별히 거론된다. 이 두 운동은 문서의 낭독으로 시작되는데 다음과 같다. 1804년 6월 28일 발턴 스톤과 도용자들은 오하이오주와 켄터키주 접경 지역에 흩어져 있던 15개의 교회로 구성된 스프링필 장로회를 해체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스프링필 장로회의 유언서라는 문서를 안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끝났다. 죽었다. 이제는 새로운 교회를 시작합니다. 이 유언서 첫 조항에서 이들은 말하기를 본 장로회는 죽고 해체되고 넓은 범위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기 위하여 침몰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거 장로교인들이 항상 좀 들어야 돼. 왜냐하면 오직 한 몸, 한 성령만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기 때문이다고 하였고 이어지는 조항들에서는 한 주만이 계시므로 목사에 대한 높임 중층인 레버는 을 쓰지 않겠다고 하였고 사람들은 성경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채택할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치리할 법령이나 위임된 권위로 그들을 처벌할 권한을 영원히 멈춘다고 하였다. 다른 조항에서는 말하기를 복음 사역을 위한 보호자들은 지금으로부터 열심히 있는 기도로 성서를 연구하며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인간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인 지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로부터 오시는 성령으로서 단순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보면 그럴듯해요. 그렇죠? 이어서 이 유언서는 목회자의 선택이나 책임은 물론 교회 행정과 치리에 있어서 회중적이고 교회 중심적일 것을 선언하였다. 또한 성령 한 권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인도자로 선포하였다. 그 사람들은 몰몬교의 여호와 증인이니 안식교회랑 틀리단 말이야. 성경 한 권 가지고 나온 이단이 몰몬경이니 무슨 뭐 그 엘렌지 와이시 만든 그 책을 가지고 하나 안식교회 이런 게 아니라 성경 가지고 이단이 나온 그리고 피차 관영의 정신을 키우고 기도에 힘쓰며 분쟁을 줄이고 시대의 징조를 살펴 구석의 나를 고대할 것을 강조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809년 9월 7일 토마스 캠벨은 선언 제형 부록 그리고 후기로 구성된 56쪽의 선언과 제언이라는 문서를 낭독하였다. 이 가운데 제언에 나타난 13개의 명제는 이 운동의 핵심 현장과 같은 것으로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다 그럴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세히 성경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속게 돼 있어요. 첫째, 지상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의도적으로, 구조적으로 하나이다. 둘째, 지상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역적으로 여러 장소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지역교회들 간에 갈라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모든 교회는 같은 법칙으로 보조를 맞춰 같은 것을 말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네 가리키는 그 교리. 네? 여러분들은 우리 성경침례교회는 교단이 아니에요. 어떤 무식한 사람들이 한국에 무슨 위키 무슨 뭐 그런 거 사전 뭐 이상한 것들 나온 거 있죠. 거기에다 성경침례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무식하다고. 성경침례교 그 사람들은 우리가 교단인 줄 알아요. 저희나라로 믿는 사람들은 교회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침례교 이름 Baptist Church. 단지 우리가 성경침례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역상 우리가 다른 잘못된 이상한 부류들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바이블 베티스 처치라는 이름을 쓰는 거지 바이블 베티스 처치 이름 안 쓰는 교회들은 허다요. 그냥 무식한 거야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해. 닥터 라그만 제자들이 수백 개 수천 개 교회에도 바이블 베티스 처치라고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무식하다. 그래서 한국에 그렇게 지금 나왔어 사전에 성경 침례 교구. 자 무식하죠? 무식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교리 그래가지고 교단을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목사 간의 펠로십 정도로 끝났다.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한테 닥터 라크만이 우리한테 지시하거나 누가 지시할 수 없고 자체적이라. 그게 바이블 백스, 바이블 빌리버 교회들의 특징이라.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결국에 자기네들 그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교단이 아니라고 이름 하지만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교단이. 그다음 세 번째, 성서만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믿음과 실천의 유일한 규범이다. 그럴 듯해. 네 번째, 신구약 성서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지만 특히 신약 성서는 신약교회 예배, 훈련 및 치리를 정한 완전한 헌법이며 교회 구성원들의 의무를 정한 책이다. 그 사람들이 신약 성서 하는 이유가 결국엔 딱 하나인 사도행전 2장 38절 가지고 교리를 만들고 원론을 만들기 때문에 자꾸 그 말을 그 침례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렇게 한 교리만 가지고 나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안 보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침례만 가지고 40년을 연구했어. 이 캠벨이라는 사람이 다른 거 안 하고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약 성서가 말한 것 이외에 어떠한 인위적인 권위도 교회의 새로운 명령이나 법령을 부과할 수 없다. 여섯 번째, 성서 해서학적으로 내려진 추론은 교리적으로 가치가 있고 유용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얻어매는 일에 사용할 수 없다. 사람의 믿음은 인간의 지혜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에 서야 한다. 일곱 번째, 성서 해석학적으로 내려진 견해의 차이를 친교의 시금석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은 이렇게 하죠. 실질적으로 침례받아 구원 받는다는 것을 안 가르친 사람들하고 교제 안 자기네 속하지 않아. 여덟 번째, 교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독특한 지식이나 특출한 이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필요한 것은 자신의 가련한 상태에 대한 인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과 말씀대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 순종할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서 충분하다.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면 우리랑 가리키는 은혜 복음과 비슷한 것 같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침례에 순종한다. 이제 앞으로 자세히 나가면 그게 드러나는 것. 아홉 번째, 이와 같이 신앙을 고백하고 행실로서 믿음의 결과를 보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 인정해야 하며 형제자매로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를 보인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은 건 성도의 사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믿음의 결과를 보인 사람의 뭘 말한 게? 안식일에서 안식일 지키는 사람, 여기서는 왜? 침례, 물침례 받았어. 그렇구나. 열 번째, 기독교인들 사이에 갈라짐은 마땅히 멀리해야 할 비기독교인적이며 비성서적이며 비자연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갈라지면 안 된다. 그래놓고 이제 지네가 가리키는 침례, 물침례 중생을 안 가리키면 그거는 갈라질 수밖에 없다. 갈라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하나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들면서 다른 교회는 다 저가.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침례 교회만이 구원이 있다 가르치지 않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우리 예수의 은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워낙 은혜 복음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다 보니까 아, 저 교회는 자기네만 이렇게 오해하지만 우리 절대 우리 입에서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가르친 적 한 번도 없어. 근데 이 사람들 캐톨릭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가르쳐. 고파도 그렇고. 자, 11번째, 하나의 계시된 말씀에 대한 태만과 인위적인 견해를 수용함이 과거와 현재에 발생된 모든 부패와 분리의 원인이다. 12번째, 그럴듯해요. 나 보면은
한번 읽어보면 12번째 지상의 교회가 가장 완전하고 순수한 상태로 회복되는 길은 다음에 네 가지다. 첫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에 대한 순종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교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플러스 그분에 대한 순종을 고백. 그게 뭐예요? 신뢰. 둘째, 행실로서 믿음의 결과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교인으로 남을 수 없다. 행위라고 계속. 여러분들 행위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결국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행위가 결과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복음하고 행위권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 교리를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플러스 카톨릭처럼 그러다가 그걸 안 하면 구원도 잊어버린다. 생명책에서 하나님이 지워버린다. 이런 아이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행위공 가르치니까. 행위공 가르치는데 행함이 없으면 아, 넌 그걸 잃어버릴 때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셋째, 자격 있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표현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목회자는 초대교회가 준수했던 모든 신성한 법령을 인간의 견해나 개조 없이 신약교회가 준수했던 방식 그대로 준수한다. 계속 그 말에 대해 나오는 거예요. 왜? 침례. 침례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그러는 건 이게 다. 침례. 그 다음 13번째. 성서가 침묵하고 상황이 요구하는 일의 결정은 필요에 따른 인간의 조치로서 도와줘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에 따른 준행 여부나 변경 또는 견해의 차이로 인해서 교회가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뭐 그럴듯해다. 자, 이들 운동의 핵심 내용은 교회의 연합과 성경의 권위 회복 그리고 교회의 회중성이다. 특히 이들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한 개교회 중심의 회중 정치를 표방하였으며 성경만을 교회의 유일한 규범으로 삼았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것을 침묵하자는 정신이다. 그 사람들이 그 말 많이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성서가 침묵하는 데서 침묵하고 말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는 오직 말하는 것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듣기에는 아주 그럴듯해. 그럴듯한데 그 말은 뭐냐면 즉 우리가 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가차 없이는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거든. 아기가 기가 막히게들 해요. 자, 이 운동을 가장 주도적으로 이끈 인물은 누구인가? 이제 여기에 알렉산더가 나와요. 캠벨, 그 토마스 아들. 이 사람이 이제 그 교회를 병착을 하는데 이 운동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행한 사람은 알렉산더 캠벨이었다. 1788년에서 1866년. 알렉산더 캠벨은 19세기 초반에 활동한 훌륭한 신학자요, 교육가요, 전술가요, 사업가요, 변론가였습니다. 다양하고 환원운동을 주창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 최초의 목사였다. 알렉산더 캠벨은 성서 번역 사업에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글을 남긴 신학자요. 이 사람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유를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또 성경을 이렇게 이상을 만드는 대단히 대학을 세우고 가르친 교육가요, 출판사 농장을 경영한 사업가요, 양의 품종까지도 개량한 영농가였으며 무신론자이며 협동조약의 창시자인 로버트 오웬가의 토론을 비롯해 천주교의 장로교의 침례교의 유력 인사들과 모두 다섯 차례나 공개 토론회를 가졌던 변론가였다. 그게 이제 알렉산더 캠벨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 교회 연구소 웹사이트에서 제가 이번 주에 빼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자기네가 미국의 그리스도 교회랑 상관없다. 이거 다 거짓말. 여러분 지네들이 그걸 올라왔습니다. 물론 한국 목사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과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역사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냥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멍청하게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목사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에서 인터넷에 자기네들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기네 견해일 수가 있는. 우리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본 거예요. 자, 알렉산더 캠벨의 침례론, 그래가지고 조동호 목사라는 사람이 번역을 했어요. 알렉산더 캠벨은 교회 일치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토마스 캠벨의 아들이며 19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활동한 훌륭한 신학자, 교육가요, 저술가요, 사학가요, 토론가였으며 한원운동을 주창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 최초의 목사였다. 쭉 해가지고 그는 칼뱅이나 요한 낙스, 칼빈 말하는 거죠. 칼뱅이나 요한 낙스, 요한 웨슬리 또는 마르틴 루터의 버금가는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야. 네, 마틴 루터 같은 인물이야. 마틴 루터가 성서에서 멀리 벗어난 중세 카톨릭 교회로부터 성서로 돌아가는 개혁을 시도했다고 하면 알렉산더 캠벨은 개신교의 분열로부터의 연합과 카톨릭 교회에 대한 과잉 반응에서 비롯된 비성서적 성례전의 원형을 회복하는 일에 10년을 쏟았다고 말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카톨릭에 대한 그 비성경적인 성례전을 원형으로 회복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카톨릭 교회가 믿는 침례 중생을 가리킨 거예요. 사실 침례 받아야 중생 말장난이. 그럼 왜 이렇게 비성서적 성례전의 번역을 회복한다 이렇게 했냐면 하나 딱 바꾼 거야. 카톨릭계에서는 뭘 줘요? 스프링클레 뿌린다. 근데 지는 원한다. 침례한다 이거지. 그거 말한다 이거지. 그게 회복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읽으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침례교랑 비슷하네 이렇게 넘어간다. 종교개혁 이전까지 전혀 교회 분열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리적, 언어적, 의식구조적으로 인해서 갈라진 동서방교회 이단들을 제외하고 오늘날의 양상과 같은 정통교회들의 심각한 분열의 양상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써 알렉산더 캠벨이니 그리스도의 교회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 역사를 모르는 사람. 마틴 루터 전에는 교회가 하나였다. 그것만 카톨릭 교회. 그걸 정통교회로 인정한다. 지금 왜 기독교를 사람 무신론자들이 비방하는 줄 알아요? 기독교들이 보는 기독교는 무신론자들이 보는 기독교는 뭐예요? 카톨릭이라고. 카톨릭이 최초 시작한. 이 사람들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카톨릭에서 수많은 사람 죽였거든. 지금 모슬렘 애들이 죽이는 것처럼. 그래서 기독교가 비방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 역사를 잘 알아야 돼. 아, 카톨릭이 기독교가 아니구나. 저건 완전히 창녀 종교구나. 성경에 벌써 예언했다. 신비의 바빌론. 마귀의 속을. 그거를 기독교로 인정해버리면 이런 애들이 나와. 우리 카톨릭교를 기독교로 인정하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전에는 분열이 별로 없었다 이거지. 캐톨릭 하나만 있었다. 그러나 종교개혁 후에 분열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네들이 개혁한 거예요. 환원한다 이거지. 그 아이.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알렉산더 캠벨은 긍정적인 면에서 종교개혁가들이 추구했던 성서의 권위 회복의 정신을 계승했고 성서가 말하는 곳에서 우리도 말하고 성서가 침묵하는 곳에서 우리도 침묵한다는 계속 이 말만
그 칼뱅 성서 중심주의를 한운동의 정신으로 삼았다. 또 그는 종교계에게 부정적인 측면에서 배타주의적인 독소로 야기되는 개신교회들의 분열주의를 지향하여 교회 일치 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아버지인 토마스 캠벨이 교회 일치 운동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던 만큼 아들의 알렉산더 캠벨은 성서의 권위 회복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자, 이거는 교회 역사에 여러분들이 속하는 건데 이제 여러 장로교들이 나와요. 그 당시에 토마스 캠벨 아버지가 이제 유럽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서부터 쭉 내려왔던 그래서 토마스 캠벨이 속해 있던 교회는 아일랜드의 옛빛 반 공인파 국민파 분리 장로교회였다. 길기도 해. 옛빛 반 국민파 분리 장로교회 여러 개로 쪼개져가지고 그 다음에 국민파의 서약은 순전히 스코틀랜드의 논쟁들이었으며 아일랜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항구적으로 분리되기를 고집하였다. 이러한 분열 현상은 미국에도 그대로 전달되었고 토마스 캠벨이 미국에 건너와 발견한 것도 그가 북아일랜드에 있을 때에 경험한 똑같은 문제가 미국에도 존속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캠벨을 부지하는 아버지 아들은 교회 일치 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환원 운동이 일어나고 그날 성경을 이제 연구를 해요. 아버지 때는 그렇게 침례에 대해서 그거보다도 교회 일치 그거에 대해서 하다가 아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 침례를 받아야지. 그게 꼭 필요해.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돼버렸어. 이 교회 가장 중요한 게. 알렉산더 캠벨은 침례에 관한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는 기독교 침례인이라는 잡지를 출간했다. 그 다음에 장로교 출신인데 침례교랑 미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해요. 왜? 장로교에서 이제 완전히 교제를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교단에 들어가고 싶어서 왜? 자기네들이 좀 유명해져야 되니까 침례교랑 교리가 틀려도 침례 때문에 하나가 돼. 그래서 크리스천 베프티스트라는 잡지를 출간하게 돼요.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 교리를 집어넣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침례교랑 합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간사하게 침례교 이름을 도용한 것밖에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네들이 따로 나오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교랑 연관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절대 침례교 교리는 틀려. 이 잡지에서 10년간의 침례론을 논하였고 그러니까 침례만 하는 거야. 침례, 물침례. 침례교는 물침례 하니까 그것만 10년간이나 아 10년 동안 침례만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10년 동안 침례만 가르쳤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죽을 때까지 30-40년 그렇게 침례만 가지고 하다 죽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여기서 논한 글들은 뭐야? 기독교 침례를 출간하기도 했다. 그는 침례에 관한 주제를 여러 번의 공개 토론을 벌였는데 그 기록들을 뭐 여러 권의 책으로 출간. 아 침례 가지고 여러 권 책을 왜 만들어? 아주 미치겠어 이런 걸 보면. 그는 또 제2의 잡지인 천령왕국 예고자를 출간하였고 이 잡지에서 30년 이상을 침례에 관한 글을 쓰고 또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타 교단의 목회자들로부터 물 중생론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을 얻기도 하였으나 그리스도의 교회의 특수성을 부여하고 많은 유익한 유산과 전통을 남기는 훌륭한 신학자였다. 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침례를 연구한 게 책이 엄청 많고 글도 엄청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것이 형식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된다면 신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그날이 바로 제삼을 받는 날이며 침례 안에서 그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는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제삼을 받는다. 결론 이거. 그 성경에 나오는 침례 성령 침례를 모르기 때문에
침례로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물침례를 받아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교리는 다음 주에 하고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다음 주에 한 시간을 하면 다 웬만한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